그러다가 제가 배고파서 지쳐갖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랬더니 어머 바로 앞에 고깃집이 있네? 그래서 또 소고기집에 들어가는 거야. 제가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아무것도 핸드폰도 만지지 말고 그 정도로 있으라 그랬어요. 아, 몸이 안 좋아서? 네, 여기를 좀 많이 써갖고 그 와중에도 지금 센터로 헬스장으로 나 심부름 시켜. 네, 자기 닭가슴살이랑 이거 좀 사갖고 와요. 당연히 그런 심부름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 시키는 거예요. 여자친구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. 이해할 거 스스로 그냥 이해해버리는군요. 이런 것까지 올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? 사랑이 식었나? 이런 고민이 올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를 위한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. 사랑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. 알지 알지. 네. 그렇잖아. 스파게티 싫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좀 희생해주고 그렇잖아. 사랑이 있어줄 수 있잖아요. 그럼 여자친구가 그렇게 먹고 싶은 스파게티 같이 좀 먹어주면 안 돼요? 몸이 조금 그렇더라도? 이제 국가대표 되면은. 국가대표 되면 자, 박찬희 씨부터. 네.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저의 네.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.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. 아우, 동그라미 네. 버튼을 누르면 돼요. 되게 진짜 이 여자분이 되게 사랑해서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. 마음이 가요. 네. 그래요. 아이고. 크리스탈. 고민 아니면 안 돼요. 고민이다. 빅토리아. 여자로서 마음 이해가 돼요. 예. 네. 자, 루나. 바로. 뭐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고민 아니에요? 네. 왜요? 왜요? 남자친구의 꿈이 되게 크잖아요. 국가대표인데.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가야 돼서 가수 꿈이었는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예요? 근데 맞아요. 희생을 또 하셨고요. 저도 희생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 꿈을 이제 왔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결국 그 꿈을 이루기가 힘드니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.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, 5, 4, 3, 2, 1, 셋. 자, 과연 헐크 남친 몇 표가 나왔는지 보여주세요. 자, 끝자리. 오, 100번, 오야. 100번 넘었어요. 100번 넘었어요. 132. 예. 제목, 46kg의 감옥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7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단 6개월 만에 75kg에서 46kg으로 살을 확 빼고 결혼에 성공한 주부예요. 와. 아, 빼야가는구나. 아, 빼야가는구나. 빼야가는구나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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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에요. 예. 75kg 시절 남친이었던 남편은 늘 마른 여자들만 쳐다보더라고요. 그대로 있다간 딴 여자한테 뺏길 것 같아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살을 뺀 겁니다. 결국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지가 어쩌겠어요. 그런데 결혼식 때 그 46kg 바로 그 46이라는 감옥에 아직도 갇혀 살고 있어요. 갇혀 살고 있어요. 대충 나오죠? 대충? 진짜요? 남편? 자자자 여보 당신 오늘 몇 킬로야? 49.9. 거짓말 하지 마. 이 배는 뭐야, 이 배? 뭐 이렇게 먹은 거야? 나 몰래 또 뭐 먹었어? 이러는 거지, 남편이. 체크하는 거야, 매일. 결혼 6년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제 몸무게를 체크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 관리까지 스케줄이 거의 FX예요. 찌는 아침부터 따뜻한 밥에 마음껏 먹으면서 제 아침은 달랑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시리얼에 저지방 우유 하나예요. 물론 저에게도 밥을 주긴 해요. 점심때 딱 반 공기. 저녁에는 밥을 줘야 되는데 궁금하시죠? 저녁에 뭐 먹는지. 안 먹어요. 안 줘요. 저녁이 없어요? 아무것도 안 먹이고 운동 2시간 해야 돼요.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놈의 체중근을 제가 그냥 다 때려부셨어요.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. 나 살 못 빼. 안 빼. 나도 인간답게 먹고 살 거야. 그러자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.